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정도로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6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, 일주일 전과 비교해 충북은 0.63%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세종시와 대전시가 그 뒤를 이어 충청권이 1, 2,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. 제주와 경북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. 충북의 조사 대상 7개 권역을 1위부터 쭉 나열해봤습니다. 오창에 속해 있는 청원구가 1.21%나 폭등했고 흥덕구가 0.92%, 서원구와 상당구까지 청주 전 지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충주시도 꽤 많이 올랐고요. 제천시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.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를 보면 방사광 가속기 발표 이후인 5월 셋째 주부터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때부터 4주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1, 2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전세가격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.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충북은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. 0.32%나 올라 2위 대전이나 3위 세종과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. 청주 집값 폭등은 인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해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게 1차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방사광 가속기는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. 하지만 청주 지역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그동안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팩트 더하겠습니다.